길 양옆으로 자란 은행나무 잎들이 가을볕에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시민들은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리 곳곳에 고약한 냄새를 뿜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은행 열매입니다. 거리에 떨어진 은행 열매는 발에 밟히고 자전거에 밟히고 유모차에 밟힙니다. 터진 열매는 땅에 철썩 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보기엔 좋은데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신발에 막 냄새가 막 배겨가지고. 서울에는 유독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로수 28만 4천여 그루 가운데 은행나무는 11만 4천여 그루, 약 40% 수준입니다. 은행나무 대부분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심어졌습니다. 은행나무가 생태적으로 볼 때 그 척박한 이제 그 토양, 그다음에 그 대기 오염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잘 그 활착을 하고 생존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 좋아 한때 인기였던 은행나무. 지금은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해마다 은행 열매의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을철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장대로 나뭇가지를 치니 열매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민원이 하루 말도 못하게 와요. 그리고 작년보다 또 올해가 은행이 많이 열려가지고 치우고도 또 안 치운 것 같아요. 수거된 은행 열매는 지역 복지시설이나 푸드마켓으로 전달됩니다. 시는 앞으로 조경 사업에 은행나무가 아닌 느티나무, 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은행나무, 그러나 열매의 악취 탓에 가을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TBS 공혜림입니다.